11일 차 백범어골계예요. 지금 날개도 피고 또랑또랑. 암컷인지 수컷인지 날개깃이 한 3일 후 더 길어져야 알 수 있어요. 또랑또랑 날개도 핀답니다. 잘 먹죠. 바닥에 자기가 저렇게 흩어놓고 모이를 주면, 그리고 발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먹어요. 귀엽죠. 아직도 병아리만한 사이즈예요. 11일차 온도는 32.5도, 62% 10도. 제가 저기 큰 통에 물을 담아놨어요. 뚜껑을 살짝만 닫아놨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물에 빠질 수가 있어서 저렇게 놨고, 물은 조기로 하나 가득 넣어놓으시면 작은 그릇에, 그러면 아침까지는 가더라고요. 아무튼 물그릇을 하나 더 해놓으셔도 되고, 조그만 거. 물에 빠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놨죠. 발에도 털이 있고요. 그리고 또랑또랑 해졌죠, 많이. 한 마리가 그때 온도가 36도, 37도, 영하 14도 너무 추웠을 때 한 2-3일을 그래서 한 마리가 태어났어요. 근데 알들은 보면 전부 유정란이더라고요. 아직도 작은 백범어골계 새끼랍니다. 부화기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날개깃은 이게 엉덩이를 덮어야 돼요. 14일, 15일 되면. 그래야 암컷인데 아직은 며칠 더 지내봐야 될 듯 합니다. 네, 또랑또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엽죠? 아직도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작은 알 정도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초란으로 부화시키시면 병아리가 작을 듯 해요. 근데 초란이 워낙 영양가가 높기 때문에 그 부화는 상당히 잘 되는 듯 합니다. 보세요. 알 사이즈. 비슷하죠? 알 사이즈. 이름은 밤토리로 했습니다. 암컷이든 수컷이든 밤토리로 했어요. 제가 넣어서 부화시키면 마사회 분들이 이제 달라시는 분들도 있고 하셔서, 근데 이제 제가 물론 괜찮은 걸 키우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핫팩 위에다 해갖고, 그래서 이제 갖다 드릴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그 엄청 귀엽답니다. 키워보실만 해요, 집안에서. 근데 엉덩이에 응가 조금 묻어도 최대한 건드리지 마세요. 그랬다 정 안 될 때, 그럴 때 면봉으로 살짝 하셔야지 최대한 그 병아리를 건드리시는 거는 좋지 않답니다. 물로, 얘네는 피부가 엄청 약해서 잘못하면 죽어요. 잘못 건드리시면. 그래서 물로만 살짝 떼어내시고 손에 묻히셔갖고, 그런 다음에 면봉으로 살짝 바깥쪽 밀어주는 거지 굳이 건드리실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잘 놀고 그런다면 굳이 병아리를 건드리시지 않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피부도 너무 약하고 그래서 잘못 건드리시면 병아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아주 귀여운 병아리를 여러분은 보고 계시죠. 그리고 저건 지금 백범어골개가 알 낳으려고 6시부터 시작해서 3알에서 2알, 4알 이렇게 낳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 그러고 매일매일 낳아요. 매일매일 낳긴 낳아요. 암컷 4마리, 수컷 1마리가 태어났었죠. 근데 매일 2알, 4알, 3알 이렇게 낳습니다. 아무튼 그 사진은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3, 4일 모아놓은 알이 꽤 돼요. 보시면 3, 4일 모아놓은 알이 꽤 되죠? 꽤 많아요. 요거는 지금 알을 제일 잘 낳는 녀석이 나온 거고요. 요거는 청개하고 백봉이 나온 거고요. 유정란. 그 다음에 알색이 약간 틀린 거는 약간 믹스된 듯해요. 원래 백봉알은 이렇게 크림색이에요. 돼요. 크림색이 되죠. 3일 정도 모아놓은 알들이요. 많죠. 보통 2알, 3알, 4알.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여기서 딱 보면 보여요. 알 낳는, 알 낳기 껑껑껑껑 하다가, 그러다가 몸을 딱 부풀리는 순간, 서서 딱 꺼내셔야 돼요. 그게 어렵죠. 굴러 떨어지지 않는 장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장은 되게 좋은데 굴러 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밑에 판이 조금 더 넓어야 했고, 알통도 옆에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만들도록 이제 진화가 아마 되겠죠. 알통이 옆으로 이제 붙여줘야 되는
닭장이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아무튼 잘들 나왔죠. 아주 작아요. 보시면 엄청 작죠. 이 초란을 제가 부화기에 두 알 넣고, 알 잘라낸 요 녀석의 알을 제가 하나를 넣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의 알을 또 다른 녀석의 알을 하나를 넣었습니다. 9일 정도 후에, 9일이나 10일 후에 태어났는데, 아무튼 요 녀석처럼 또 태어나서 얘는 이제 전등이 달린 그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 좀 넓은데,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 알에서 이제 뭐 한두 마리가 태어나든 여기에 이제 넣어서 또 키우다가 얘랑 이제 친구가 되겠죠. 아무튼 밤토리로 이름을 했고요. 잘 자랄 것 같습니다. 발에도 털이 약간 있어요. 보이시죠? 발에도 털이 약간 보여요. 아무튼 육축기가 고마운 녀석이죠. 그래도 나름 밖에서는 이제 겨울이라 살 수 없을 텐데 아무튼 잘 크고 있습니다. 11일차 백봉어골개.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키워보시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그 엄청 귀엽고 나름 활력소가 된답니다. 근데 세레마, 제가 내년에는 이제 세레마 수컷을 하나 구해서 짝을 지워줄 텐데, 세레마가 응가를 좀 덜해요. 얘보다는 얘는 응가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휴지를 덮어놓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강아지 패드를 치워주곤 하거든요. 아무튼 한 몇 개월 후에는 한 1개월 후에는 이제 3장에 들어가게 되겠죠. 얘도 네, 1개월 좀 더 걸릴까요? 한 3월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